저 까치가 나가는 문을 몰라. 그거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위에 나갔다 한 놈 나갔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시창으로 다 오픈을 했고요. 앞에는 내 시창이 없어요. 그리고 천정도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국 끓는 냄새는 좋은데. 란즈 캠핑장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차 이 시간에 엄청 막힙니다. 강변북로인데요. 저는 저 앞에서 빠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난지 캠핑장 왔는데요. 그동안 비가 계속 왔다가 진짜 오늘 날씨가 막습니다. 막 도착해서 피칭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늘 여기 이제 가득 찬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텐트는 솔베이 물멍 텐트에다가 코트 텐트를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텐트 세워서 방향은 잡았고요. 자, 클립을 채우고 팩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링하고 팩까지 다 박았거든요. 보시면은 사이드 사면이 다 지금 막혀 있는데 이거 메시창으로 열립니다. 메시창으로 다 오픈을 했고요. 앞에는 메시창이 없어요. 그리고 천정도 완전히 뻥 뚫렸습니다. 천정에 플라이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후크까지 채우고 플라이를 올린 상태예요. 지금부터는 코트 텐트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홀더리어 간이 침대까지 끝났고요. 이제 코트 텐트하고 간이 침대하고 텐트하고 설치는 다 끝났어요. 이제 간이 침대하고 코트 텐트하고 연결해 볼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간이 침대하고 코트 텐트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플라이는 올리지 않았고요. 지금 간이 침대는 190이거든요. 양쪽으로 그래서 한 10cm 정도 남습니다. 지금부터는 테이블과 의자 세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테이블과 체어 피칭은 끝났고요. 이제 하루 때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근하게 됐네. 즉 국 끓는 냄새는 좋은데. 하나 둘 셋 고생했습니다. 짠. 네. 이렇게 다시 뭔냥이 잘 볶갈비. 볶갈비가 최고.
그래 잘라서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삼겹살. 자 홀몬과 고구마와 바둑구이 식합니다. 야 야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시가 중간에서 털콘 또 공기도 튀어나왔어 가볍게. 이건 작은 타파 하나 쳤네요. 아 모기도 있어가지고 모기 약도 피웠고. 안에 이제 불멍 텐트, 솔베이하고 코트 텐트까지. 이제 일행은 가고요. 아, 정리를 쭉 했습니다. 야간에 타프를 하나 새로 설치를 했고요. 솔베이 텐트에 잠자리는 코트 텐트입니다. 정리하고 이제 자야겠어요. 솔베이 이게 이제 천정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 불을 꺼도 하늘이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바깥을. 창문이 이제 양쪽에 다 있어. 밤에는 그런데 닫고 자는 게 좋겠죠. 지금 툴콘을 켜놨어요. 이 온풍기인데 약간 쌀쌀한 듯 해서 켜놓고 잡니다. 텐트 내로 들어왔고요. 오늘 이제 플라이가 있는데 텐트 내라 설치는 안 했어요. 이 여유로워 확장형이고 위에서 쫙 피워주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앉았을 때 이 공간이 넓다는 걸 느껴집니다. 이제 불 끄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새들이 오 까치 엄청나게 많네요. 난지 캠핑장의 아침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새들이 많네. 어제 살짝 흐리고 물방울이 있는 것 같아서 어제 작은 타프 하나 더 쳤어요. 아침에 보는 난지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아직 햇살이 뜨기 전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아마 소나기가 내릴 것 같아요. 어제는 솔베이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즉 까치가 나가는 문을 몰라.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나갔다 한 놈 나갔어요. 자 갔어. 성공.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난지 캠핑장인데 아침에 보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텐트 치고 야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오, 이쪽 구간은 다 갔어. 이제 철수를 해야 될 듯 합니다. 타프부터 정리를 하고 텐트 안에 있는 물건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텐트만 남았어요. 철수 끝나갑니다. 코트 텐트부터 철수. 오늘 보니 빨리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커멓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텐트 스킨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쓰레기 챙기고 얻어 챙기면은 끝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됐어.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사람들도 철수하고 있네요. 날씨 안 봐요? 흐리죠?